세계언어 어조계 상고대 한국어 분화가설 3. 인류 문명의 역사 흐름으로 추론하면 세계언어의 모원은 상고대 한국어. 조선 에인천트 코리어 애프터 바크. 서기전 2333년 서기전 232년. 조선은 배달나라의 정통성을 이었다. 즉 천부사민을 전수받았으며 구족의 나라가 된다. 조선은 단군 조선이라고도 부르는데 단군은 곧 배달나라의 작은 왕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단군 조선을 또한 배달나라라고도 하며 단군 조선의 후예들을 배달결해라 부른다. 조선시대에도 구족은 그대로 지속되었다. 특히 황족, 견족, 백족은 단군 조선의 서방 북방에 걸쳐 있어 서방으로 진출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10년마다 신시를 열었으므로 순행제도와 함께 교류가 이었던 것이 된다. 불화만족 태호복희 후에 서기 전 3500년경 태호복 희서기 전 2200년경 하나라 탈출서기 전 1800년경 인도 드라비다족 남방 축출 불화만 바라문 소위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는 불화만족은 태호복희 후예들을 중심으로 한 족속으로서 서기 전 3500년경 이후 서기 전 2200년경 사이에 황하 남쪽 산동 지역 부근에서 서방으로 이동을 하여 서기 전 1800년경에 인도에 정착한 것이 된다. 불화만족이 사용한 불화음이 문자가 곧 산스크리트 문자로서 단군 조선의 산수가림토 문자와 일맥상통하는데 글자 모양이 많이 변형되어 있긴 하나 특히 범어 문자 즉 미얀마 문자는 지금의 한글의 모양을 규칙적으로 변형시킨 꼴이며 그 발음 체계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브라마는 힌두교에서 사제 계급인데 원래 태호복희는 배달나라 한웅천왕의 아들로 천군인 제사장인 바 천지인 삼신에게 제를 올렸다고 기록되는 인물이다. 산스크리트 어족을 인도 유럽 어족의 인도이란 어파로 분류하는데 아마도 태호복희 후예들이 서방으로 이동하면서 인도 지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백인종들과 혼합될 수도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산스크리트 문자가 단군 조선의 문자인 가림토계인 것과 브라만이 사제계급인 점을 고려하면 제사장이던 태호복희의 후예들이 주축이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스 문자와 로마자는 단군 조선의 가림토계 문자인 룸문자에서 변천된 것이며 산스크리트도 역시 가림토계 문자이다. 가림토계인 룸문자가 투르크의 옛비석에도 새겨진 것을 고려하면 광범위한 지역과 광대한 시간 속에 사용된 문자가 된다. 산스크리트는 가림토 38자가 정립되기 이전인 서기전 2200년경에 서방으로 이동한 태호복희 후예들이 배달나라와 단군조선 초창기에 사용되던 가림토계 문자를 가지고 간 것이 분명하다. 히타이트어 웨스트 와이트 트라이브 어브 에인천트 코리어 한 바크 백족 서기전 2200년경 서기전 1100년경 히타이트족은 파미르고원 서쪽에서 흑해 지역에 걸쳐 활동하던 백소시족이나 단군 조선의 서방에 거주하던 백족 견족 등의 일파로서 아나톨리아 반도로 서기전 2200년경 진출한 족속으로 추정되며 서기전 1600년경부터 서기전 1100년경 사이에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강력한 왕국 시대를 연주인공이다. 하지만 서기전 717년에 아시리아에 완전히 멸망하였다. 켈트족 셀츠 에이 웨스트 와이트 옐로 트라이브 어브 에인천트 코리어 바크 언드 조선 서기전 1000년경 서기 200년경 백족 와이트 트라이브 견족 에인천트 터커스 브릿 AIN 잉글랜드 켈트족은 단군 조선 지역의 백족, 황족, 견족에 혼합된 족속으로 보이며 서기전 1000년경부터 유럽 지역으로 진출하였는데 특히 켈트족은 게르만족 및 로마의 팽창으로 앵글로색슨족이 들어오기 전 서기 1세기경에 먼저 영국 섬으로 건너갔다. 셰익스피어가 지은 이야기 속의 아더왕이 켈트족이라고 한다. 물론 켈트족이 잉글랜드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이들은 서기전 2000년경 이전에 축조된 스톤헨지의 주인공들로서 역사적으로 추론하면 서기전 5000년경에 세워진 한국의 12한국 중 1군국 사람들이 될 것이다. 켈트족은 특히 삼태극 문양을 사용한 족속으로서 단군 조선 천지인
삼태극 사상 문명의 영향을 농후하게 받거나 단군 조선 문명권에 있다가 서방으로 직접 가지고 간 것이 된다. 스키타이족이라니언 백족 황족 호와이트 오옐로 트라이브 에이 웨스트 와이트 옐로 트라이브 어브 에인천트 코리어 조선 서기 전 1000년경 서기 400년경 스키타이족은 일명 사카족으로서 석가모니가 이 족속 출신이 된다. 석가모니는 서기 전 624년 출생인데 이때는 흉노족도 서서히 발흥하기 시작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카족은 흉노족과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흉노족은 단군 조선의 서방인 오르도스 지역에 주로 살던 황족이면서 서쪽의 견족이나 백족과 교류가 많아 이 시기에는 황인 백인 혼혈계라고도 보인다. 사카족이 인도에 들어오기 전에 인도의 힌두교는 흉노족의 계급 제도와도 관련이 있다. 즉 카스트 제도는 흉노의 골품제와 연관이 있고 심지어 신라의 골품제와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 이러한 골품제는 단군 조선에 존재하던 신왕종전의 역할 제도가 신분제로 왜곡되어 변화한 것으로 된다. 게르만족 백족 백인종 와이트 트라이브 에이노스 웨스트 와이트 트라이브 어브 에인천트 코리어 한 바크 언드 조선 서기 전 1000년경 독일 독일의 중심족인 게르만족은 백족 계통으로 원래 북유럽 지역인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역에 서기 전 700년경까지 머물러 있다가 이후 남하한 족속으로 바이킹족 이전에 남하하였다. 켈트족을 압박하여 땅을 차지하고 후에 흉노족인 훈족에 밀려 대이동을 하면서 로마를 멸망시키기에 이른다. 독일 지역의 하나인 작센은 흉노족과 연관성이 있는 색슨족이라고 한다. 원래 게르만족들은 우랄산맥을 사이에 두고 단군 조선의 문화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이 되는데 특히 만자 문양과 가림토 글자 모양의 유물은 틀림없이 단군 조선의 영향을 받았거나 교류한 흔적일 것이다. 열국시대 단군 조선 이후 부여, 사만,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대진 발해, 고구려 요금원, 조선청, 서기 전 200년경 프레전트. 고대 한국이 한국 배달 단군 조선 이후로 서기 전 200년경부터 열국시대를 맞이하여 부족 단위로 수많은 나라가 병립하면서 명멸하게 된다. 단군 조선 시대에 20여 군우국과 70여 소국 등 수많은 제후국들이 있었는데 특히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던 흉노, 티벳, 선비, 몽골, 견족 투르크, 선대, 백족황하 상류에서 흑해까지 분포, 서북 유럽의 일군국, 바이카로 부근의 비리국, 인도 지역의 드라비다족 나라 등이 점차 정치적으로 독립하여 특히 흉노, 거란, 투르크, 몽골족은 서방으로 많은 이동을 하게 된다. 특히 단군 조선 말기인 서기 전 240년경에 인도의 허시를 교국왕으로 봉하는 역사가 족보에 기록되기도 한다. 이 교국왕국의 공주가 금관가야 시조 김수로왕의 왕후로 소위 아유타국 공주인 허황옥이다. 훈족 에이 웨스트 트라이브 어브 에인천트 코리어 조선 서기 전 2177년 거리 핀란드 역사 기록상 훈족은 흉노족의 후예로 서기 전 2177년 단군 조선 초기에 열량의 지방장관이던 욕살 삭정이 죄를 지어 약수 지역에 금고형을 받았다가 그 땅에 사면되어 봉해졌는데 이 삭정의 후예가 흉노족이라 한다. 흉노후는 고대 한국어로 헌이라는 말의 이두식 표기로서 서쪽을 가리키는 말이다. 동쪽은 날마다 해 태양이 새로이 떠오르는 방향이라 세라하고 서쪽은 태양이 지는 방향이라 그 반대말인 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풍을 한이바람 즉 헌바람이라고 하며 동풍은 새바람이라고 한다. 훈족은 단군 조선의 서방에서 주로 활동하여 백족과 혼혈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며 인도의 사카족과도 연관성이 많은데 사카족의 사카는 고대 중국에서 변방을 가리키는 말인 새에서 나온 말로서 고어로는 석, 색이라고 한 것이 된다. 헝가리에서는 배달조선 표음 문자에 속하는 룸문자를 아직 사용하고 있다. 앵글로색 순족 서기 전 1000년경 서기 400년경 서기 1100년경 점원이 잉글랜드 앵글로색 순족은 게르만족을 중심으로 앵글로 지역과 색슨 지역에 사는 사람을 가리키며 서기 400년경부터 활동하면서 영국으로 건너가
25%를 차지하여 지배층이 되었다. 특히 독일의 작센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 색슨이며 이 지역에는 훈족들도 혼잡되었던 것으로 되어 현재의 영국 왕실의 피는 훈족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리되기도 한다. 훈족은 단군 조선의 한 부족으로서 서기 전 200년경 이후 서방으로 이동하면서 단군 조선의 문화를 전파한 것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특히 게르만어와는 구별되는 영어 단어 중 한국어의 고어와 유사성이 있는 등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확률적으로 한국어 훈족어 영어의 상관관계 차원에서 언어의 역사를 연구할 가치가 있다. 한국어 고어와 영어로 상관성이 있는 단어로는 시오텔 쇠철을 나타내는 중세 한국어의 발음은 시오텔스텔로서 영어의 스틸스티리얼과 발음이 거의 흡사하다. 바이킹족 바이킹즈, 게르만족, 서기 전 1000년경, 서기 700년경, 서기 1100년경, 노웨이, 스위덴, 덴마크, 잉글랜드. 게르만족 남하안 이후 스칸디나비아의 북게르만이 서기 700년경부터 다시 남하안 게르만족을 바이킹이라고 한다. 주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의 중심족으로 잉글랜드를 정복하기도 하였다. 노르만인들은 서기 900년경 프랑스 북부 지역의 봉건 대형 주권을 수여받은 바이킹의 후손들이다. 몽골족 망걸즈, 에이 트라이브 어브 에인천트 코리어, 조선, 서기 전 2137년 망걸. 몽골족의 시초는 서기 전 2137년에 단군 조선의 제5대 오사구 단군의 아우인 오사다리 몽골이안으로 봉해지면서 시작되었다. 즉 단군 조선 시대에는 줄곧 천궁국으로 존속하면서 단군 조선 말기에 이르러 흉노족이 발흥하면서 흉노에 복속되었다가 후에 투르크, 거란, 여진의 차례로 복속되었으며 서기 1200년경에 징기스칸이 출현하여 몽골 대제국을 이루었다. 이상으로 3회에 걸쳐 마 한국 배달 단군 조선 열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선대 역사를 살피면서 분화, 이동한 시족, 부족의 역사를 열거해 보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 출연하여 특별한 언어를 사용한 어족의 계통과 언어나 문화적 특이성을 중심으로 한국 역사와의 관계성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